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랩터 여러분. 안녕. 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거 뭔지 아시죠? 네, 타란툴라 렉장이에요. 지금 타란툴라 렉장을 지금 온도 정확히 맞출 수 있어서 지금 보통 RGB 대체들을 관리하는 대로 쓰고 있어요. 예전에 뭐 그린몰도 여기서 다 부화됐고, 지금은 파이어리가 지금 1월 5일 날 네, RGB을 물어서 여기 지금 한 달 정도 관리가 됐어요. 지금 1월 7일 일요일인데, 이거 오늘 빼려고 영상 준비했고요. 지금 한번 빼볼게요. 아, 이 비닐은 습도 때문에 저기 안에가 좀 건조하니까 지금 겨울철이라 좀 건조해서 습도 유지하려고 네, 비닐 덮어놓은 거고요. 어차피 지금 하겐 나진형 체류통은 옆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위에 막아놔도 예, 크게 상관이 없어서 저기 네 드디어 파이어리 암컷이 RGB을 물고 있는 게 보이죠? 지금 한 달 돼서 이제 빼려고 하는데 정확히 한 달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할 때 네. 주 단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전주에 보지 못하고 다음 주에 봤을 때 RGB을 물었기 때문에 뭐 중간에 RGB을 물었겠죠? 네, 정확히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매일 보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예, 브리딩을 해도 좀 관리를 잘 못해요. 신경을 잘 못 써가지고 브리딩을 전문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한번 뺏어볼까요? 지금 제가 한 손으로 찍고 촬영을 해야 돼서 조금 거시기 한데. 오. 아, 이거 뭔지 아시죠? 골리앗 시처. 예, 골리앗 시처 사이즈 말하면 이렇게 사이즈를 사육장에 맞춰서 보내드려요. 약간 펴져 있긴 한데 약간 구부려가지고 넣는 방법 아시죠? 아주 뺏으려고 그러면 이거를 거시기 두 손으로 해야 되는데, 한 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느까지 뺏었죠? 네. 순식간에 뺏었어요. 왜냐면, 얘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뺏어야 돼요. 네. 그렇게 뺏어야지, 네. 물리지 않고, 아래 안 터지고. 지금 봐봐요, 지금. 계속 돌아다니는 거 봤나요, 혹시? 지금 RGB 뺏겨가지고, 내 RGB 어디 갔어? 그리고 지금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RGB, 네. 뽀글뽀글뽀글뽀글. RGB은 좋아요. 아주 좋아요. RGB은 아주 좋은데 뜯어봐야겠네요. 그러면 고정을 하고 다시 영상 촬영할게요. 네, 준비했습니다. 이제 한번 RGB을 찢어볼게요. 지금 온도는 높게 잡아놨는데 그래서 혹시 몰라서 온도 높게 잡으면 손으로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손으로 하는 게 조금 네, 안 찢어지네. 안 찢어지면 카타칼로 거꾸로 해요.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커터칼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왕! 어떡해. 아니 다 안 됐어요. 지금 안에 부화된 애도 있고 부화 안 된 애도 있고 막 그런 애야 지금. 알도 많고 칼도 많고. 좀 더 늦게 뺄 걸 그랬나? 조금 거시기 하네. 지금 된 애도 있고 안 된 애들 알이 막 버글버글 보이나요? 아, 알 관리하는 거 싫은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안에서 지금 스파이더링 돼서 돌아다니게 되어 있고 암컷 큰일 났네요. 지금 암컷 지금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RGB을 찾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파이더링 돼서 돌아다니기 꼼꼼히 보이죠? 돌아다니게 되어 있고 알들도 지금 네 변환에도 있고 거의 알만 잔뜩해. 안타깝네. 그러면 다시 이거 싹 풀어서 다시 정리하고 영상 준비할게요. 네, 이렇게 꺼내서 지금 다 풀었어요. 지금 알들은 대략 한 2,500마리 정도에서 2,000개 정도의 알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자세히 봤는데 지금
림프는 없어요. 네, 림프가 없다는 말은, 네, 스파만 잔뜩 돌아다니고, 림프가 없다는 거는, 네, 다, 네, 아까운 무정란들이라는 거랍니다. 이거는 안 되네요. 스파도 있고 하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네, 림프는 한 마리도 없고, 지금 다 스파이더행밖에 없어서, 나머지 것들은 다 무정란이에요. 그래도 부화된 애들이, 그래도 꼬물꼬물 좀 많이 보이죠? 대략 한 5, 60마리? 60마리, 70마리? 요번에는 많이 안 나왔네, 다. 네. 안타깝긴 하네요. 근데 또, 암컷은, 이렇게 돼요. 이게 모성인가 봐요. 이게, 아무리 작은 생물이라고 해도 지금 또쏙 들어갔는데, 네, 지금 암컷은 지금 알집을 찾으려고 계속 돌아다니고만 있어요. 네,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그래도, 네, 몇 마리라도 많이 나와서 다행이네요. 이거 다시 다 분리하고, 알들은, 아, 이 알들은 따로 다른 영상으로 하나 준비할게요. 이거 아까우니까 제가 다른 팁 하나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영상 또 준비할게. 마지막에 한번 봐주세요. 네, 완전히 다 지금 분리했고요. 지금 보시면 무정란, 그리고 한 100마리 정도는 된것 같아요. 100마리 정도. 지금 상태 안 좋은 애들도 있고, 네, 좀맛간 애들도 있고. 그냥 놔놨어요. 내일 하루 이틀 있다가 이제 빼내려고요. 상태 이제 죽은 애들은 딱 티나니까 그런 애들 빼내시고. 그리고 원래는 이 지금 얘 무정란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 묶어서 다 하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림프 한세 마리랑, 네, 무정란 유정란들이 몇 마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조금 담았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좀 담았어요. 네, 좀 담고, 나머지 애들, 원래 이걸 같이 담아서 보여드리는 건데, 그니까 이거는 언제냐면 이제, 날짜를 30일로, 그니까 날짜를 맞췄는데 온도가 낮아서 애들이 부화를 잘안 됐다. 그러면 살짝 이렇게 찢어봤을 때, 이렇게 찢어놓고, 여기를 보고, 애들이 아직 안 됐네. 그랬을 때, 알들을 따로 인큐베이터 관리하는 것보단, 얘 RGB, 온도, 그러니까 습도 이런 거를 조정해주는 역할이 되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다시 닫으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짜잔. 네, 이렇게 그냥 스카이테프로 지금 제가 많이 찢어서 그러는데 이 스카이테프로 살짝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돼요. 얘가 이제 공기가 안 통하게만 묶어놓으시고 이 상태로 관리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로 관리하는데 얘네들 맞는 습도 있죠? 알들 부화하는 습도 뭐 75에서 뭐 80%, 애들 개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온도도 맞는 곳에 놔둔 다음에 뭐 하루에 두 번이건 세 번이건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흔들어 준게 지금 개체 많지 않은데 개체 알이 많을 때는 이렇게 한번 또뭐 저녁 때또 한번 이렇게 조금씩 굴려주세요. 원래는 예전에 제가 자동으로 굴리는 장치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루에 몇 번만 굴려주셔도요, 네, 그냥 타란툴라 어미가 굴리는 것처럼 굴려주시면 돼요. 단, 네, 온도, 습도가 제대로 맞는 곳에 놔뒀고, 그리고 나서 관리가 된 상태에서 돌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관리해서 돌려주시면 애들이 부화해요. 네, 부화해봤고요. 네, 부화가 되더라고요. 좀더더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 대신 애들이 막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까맣게 변한 게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빼서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놔두면 안에서 썩고 썩은 게 안에서 다 중복돼서 애들이 막 서로 막 썩어가지고 점점 다 퍼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애들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네, 풀어서 인큐베이터 돌리시고 그 깨끗하다. 근데 아직 애들이 알로 그 림프로도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알로 관리하기는 내가 힘들다. 할 때만, 네, 살짝 다시 테이프로, 스카이테이프로 묶어서, 네, 온도, 습도 맞추는 인큐베이터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넣어서 왔다리, 갔다리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네, 부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 암컷은 지금 하루 지금 옆에 제가 굴리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 30분 넘게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불쌍하게.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